주위를 봐도 갑상선 질환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. 실제로는 어느 정도로 많나요? 네, 무증상 갑상선 결절의 경우 성인 인구의 약5% 정도가 이완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, 특히 여성은 4배 정도 이상 그 이완된 경우가 알려져 있습니다. 특히 초음파를 통해서 무증상의 갑상선 결절은 약 20에서 30% 정도 건강한 성인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. 갑상선 결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. 이 갑상선 결절, 어떤 증상인가요? 근데 갑상선 결절은 증상이 없습니다. 이미 목에 뭐가 혹이 생겨서 만져져서 내원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크기가 커져서 갑상선 암이랄지 그런 좀 심각한 진단 결과를 초래하는 케이스가 몇명 있었는데요. 예, 흔히들 건강 검진을 통해 초음파상에 뭔가 결절이 보여서 내원하는 경우가 더 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.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. 이 갑상선 질환, 얼마나 위험한 질환인지 궁금합니다. 네, 무증상 갑상선 결절의 경우 치료는 특별히 필요하진 않지만, 무증상 갑상선 결절의 약 5에서 10% 정도가 갑상선 암으로 진행한데 그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. 따라서 무증상 갑상선 결절이 발견되었을 때는 초음파 검사나 미세침 흡입 검사를 통해 악성 여부를 판별을 하여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. 제 주변에 갑상선 질환을 갖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쉽게 피로감을 느낀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이게 맞는 말인가요? 네, 갑상선 결절이라는 질병과 달리 갑상선 기능의 문제에 있어서 질환이 있을 경우 피로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. 갑상선 기능 항진일 경우에는 대사가 활발해져서 아무리 드셔도 체중이 감소한다든가, 발한, 땀이 굉장히 많이 나신다든가, 잠이 잘 오지 않는다든가, 우리 몸의 대사 기관 자체가 항진이 돼서 그에 따른 증상이 나타나실 수도 있고, 반대로 기능이 저하되신다고 하면,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신다면 대사가 그만큼 저하되기 때문에 쉽게 붓는다랄지, 체중이 반대로 는다랄지, 또 무기력함이나 피로감을 호소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럴 때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갑상선 기능을 보는 수치가 있는데요. 그 수치 검사를 하셔서 각 질환에 맞게 약물 치료를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